2011년 4대강 사업이 완공됐습니다. 정말 국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안전하고 행복하고 생명의 강으로 돌려드리게 된 것을 저는 무척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급격한 생태 변화로 4대강에서는 숱한 생명이 죽어나갔습니다. 당시 60만 마리 정도가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은 보를 개방해 4대강을 되살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상류에 여러 개 보까지 만들어 놓았으니 그래서 이대로 가면 낙동강이 완전히 죽어버리네. 취임과 함께 일부 보문을 열기도 했습니다. 너무 벅찬 거예요. 우리가 틀리지 않았다. 강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가능성만 보는 회복될 거라 기대했던 4대강.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사실 먹는 물 기준으로 1ppb, 그다음에 레크레이션 액티비티로 20ppb가 미국에서는 이제 가이드라인으로 잡고 있는데요. 굉장히 높은 수치로 지금 나와 있고요. 4,900ppb, 거의 5,000에 가까운 이제 ppb가 나왔고요. 치명적인 맹독성 녹조가 만연한 4대강. 그 실체를 심층 취재했습니다. 4대강 사업이 완공된 지 10년이 됐습니다. 피디첩은 4대강 사업이 착공되기 한 달 전부터 이 사업의 위험을 경고했고 또 지난 10년 동안 6차례나 4대강 사업의 여러 문제를 방송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보도였지만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을 극도로 금기시했던 이명박 정부 때는 쉽지 않은 취재였습니다. 완공된 지 10년, 4대강은 지금 어떻게 변했을까요? 오늘은 PD수첩과 뉴스타파가 공동 취재합니다. 우선 4대강 사업이 뭔지부터 살펴봐야겠습니다. 4대강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4개의 강을 말합니다. 이 강물이 우리의 식수뿐만 아니라 농업용수, 또 공업용수로도 쓰이게 되는데요. 다시 말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물 공급처란 뜻입니다. 10년 전 완공된 4대강 사업. 이 4개의 강에 평균 7.7m, 가장 높게는 11.8m에 이르는 콘크리트 보 16개를 설치해서 댐처럼 물을 가둬놓는 게 핵심입니다. 올해도 녹조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습니다. 두 개의 가로막힌 금강 하구. 강가로 다가가자 메스꺼운 악취가 진동합니다. 이게 선착장이잖아요. 고기 잡는 어부들 선착장인데 네. 고기를 못 잡고 배를 올려놨잖아요. 이 녹조가 너무 심하니까. 네. 조금만 담가보세요 일단. 와, 껄쭉하다. 와. 녹조가 부글부글 끓는 강물은 콧물처럼 찐득찐득합니다. 쓰레기 썩는 냄새 났잖아요. 이걸 지금 여기가 하얀 콘크리트잖아요. 네. 콘크리트에 이 물을 갖다가 이렇게 부으면은 그냥 페인트잖아요. 와. 페인트예요 이게. 이거 그냥 봐보세요. 이거 부었는데 그냥 이게 페인트죠 뭐예요. 강물은 막 뚜껑을 연 페인트만큼 진했습니다. 여기 어떤 생명이 살겠어요? 그리고 이 물을 먹고 사는 야생동물, 새들, 또 이 물을 가져다 쓰는 농작물들, 그걸 먹고 사는 도시민들 다 똑같이 오염되는 거죠. 이건 누구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강물을 덮은 녹조는 아예 딱딱하게 굳고 있었습니다. 파리가 걸어서 다닐 정도입니다. 강 한가운데는 어떤 상황일까? 평생 금강에서 살아온 어부를 따라 강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마주한 건 수 킬로미터의 녹조 띠였습니다. 그런데 무지개 나요. 막 이거 골치 아파요. 많이. 요즘에 집 식구 같이 이제 바다 이거 이렇게 하거든요. 고기 잡고. 그런데 이런 거 맡으면 머리 아프다고 하더라고. 전날 수문을 연 덕분에 그나마 오늘은 녹조가 덜한 편이라고 합니다.
낙동강에도 녹조가 발생했습니다. 낙동강은 대구와 부산 등 영남 지역 주민들의 식수원입니다. 4대강에 설치된 16개 보 중에서 가장 큰 강정 고령보. 시민들의 식수가 될 이물도 짙은 녹색을 띠고 있습니다. 4대강 현장을 취재하고 있는 최승호 PD. 그는 12년 전 이곳에서 4대강 사업의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2009년도에 그 4대강 사업 착공하기 한 달 전에 PD숍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최초의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여기 와서 저기 작은 보가 굉장히 큰 어마어마한 그 구조물로 바뀌는 대역사가 시작된다. 이곳은 낙동강에 있는 강정보입니다. 정부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보를 철거하고 이 자리에 높이 11.5m의 대형 보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승호 PD는 MBC를 떠난 뒤에도 다시 현장에 돌아와 2년째 4대강 사업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이걸 4대강 사업을 붙들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이 사안을 들어가 보니까 이 4대강 사업이라는 것의 배경에 너무 큰 거짓말이 들어있었고 그리고 너무나 크게 우리 자연을 훼손시키는 그 사업이었습니다. 낙동강 7곡보 상류. 4대강 사업을 하기 전에는 볼 수 없던 식물이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바로 연꽃입니다. 연이라는 게 그 물이 고여 있고 수질이 안 좋은 데서 피거든요. 강에서 연꽃이 있을 리가 없는 거죠. 강이 이제 저수지, 호수와 연못, 연못. 뭐 그런 상태가 됐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고여 있는 물에서나 볼 수 있는 연꽃.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가 망가진 증거입니다. 12년 전 PD수첩은 4대강 사업 착공을 앞두고 보가 강의 생태에 미칠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시뮬레이션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수문을 막아서 물이 보를 넘쳐 흐를 경우 모형 내 유속은 초당 3, 4mm로 8분의 1로 느려졌다. 거의 뭐 멈춰 있는 것 같은데 보이네요. 지금 그 계산된 자료들에 의하면 일단 이 정도의 유속은 강이라고는 판단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호수라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하죠. 호수라고. 호수. 얘기를, 네, 호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낙동강이 이제 호수가 되는 거네요. 네. 12년 전 예측한 그대로 낙동강은 사실상 호수처럼 변했습니다. 지금 그 유속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은 한 0.06m/s 정도. 0.06cm. 강물이 흐름을 멈추자 녹조가 창궐합니다. 유속이 옛날에 비해서 10배 정도 줄어들었다고 보면 되는 거죠. 녹조가 발생할 정체 조건은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녹조물 속에서 뭐가 살아남았을까? 낙동강 상류 상주보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를 따라가 봤습니다. 이게 지금 뭡니까? 예? 뭡니까? 이건 자락. 아, 예. 예. 자락. 자락은 놔주고. 예, 예. 방심이. 아이고, 여기 이쁜 것들. 여기 이제 강전치. 여기 이제 부르길. 아. 예, 지금 두 종류입니다. 여기도 강준치가 많아 보이네요. 예, 전부 강준치. 전부? 예, 전부. 야, 이거 뭐 이래 가지고 이게 뭐 동물 사료죠, 뭐 전부 다. 동물 사료 아니면 퇴비로. 유해 어종이 거의 뭐 한 90% 없겠다고 보면 되고요. 이제 우리가 사실 필요한 고기들은 그때보다는 오히려 한 60% 70%가 덜 잡힌다. 덜 잡히고. 보를 막아 물을 가두면서 흐르는 강물에 살던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급격한 환경 변화가 만든 비극입니다. 당시 백제보 같은 경우는 한 60만 마리 정도가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거든요. 어우, 60만 마리? 네. 수거한 물고기를 자루에 담았거든요. 담아서 이렇게 강변에 쌓아놨어요. 제가 한 마리, 두 마리 헤아린 게 60만 마리 정도, 10일간. 볼을 막기 전 사대강에 살던 물고기들은 이제 전시관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살아남지 못해 박제로만 전시된 물고기도 있습니다. 흰수마자입니다. 아, 그 낙동강에서 처음 발견이 됐어요. 영주 부근에서 정말 많았었는데 요즘은 거의 발견이 안 됩니다. 낙동강에서는 더 이상 흰수마자를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수질 개선과 홍수 감음 예방을 위해 4대강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수해를 당할 때 4조억씩 매년 넘는 예산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엎드려도 평소에 4조억이 들어갑니다. 강해에서. 그러면 그 4조억이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그걸 매년 한 1, 2조만 더 보태가지고 한 공사를 해서 한 3년 후에는 앞으로 매년 들어가던 4조가 훨씬 줄어들 겁니다. 물을 저장하고 홍수에 대비해야 한다는 이유로 강바닥을 깊게 팠습니다. 특히 낙동강의 경우 하구부터 구미보까지 수심 6m 깊이로 일관되게 준설했습니다. 수심 6m였던 강, 지금은 어떻게 변했을까? 여기는 가장 수심 6m로 확보했던 구간입니다. 이야. 이 수심 6m였는데. 예. 10년 전 수심 6m 깊이로 준설했던 곳. 지류에서 흘러들어온 모래가 강바닥을 다시 메웠습니다. 여기를 6m로 다 팠던 곳인데 이렇게 다 메워져 버렸으니. 예. 이 결국은 여기 이제 뭐 홍수를 예방한답시고 이렇게 했던 일들이 다 숲으로 돌아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미 그러니까 수심을 낮추게 되면은 홍수 예방 효과 있다고 그랬는데 뭐 옛날과 비슷하게 다 채워져 버렸으니까 뭐 도루묵이 되는 거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왜 이렇게 황당한 사업을 한 걸까? 2010년 PD수첩은 4대강 수심 6m의 비밀을 방송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가 대운하를 추진하기 위해 낙동강의 수심 6m 준설을 지시했다는 내용입니다. 청와대 사람들은 낙동강의 6m 수심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당시 이 내용은 외부의 압력으로 방송되지 못할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4대강 문제를 다룬 MBC PD수첩이 어젯밤 이사회 지시로 갑자기 불방됐습니다. 그만큼 민감한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PD수첩 취재 내용은 사실이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수심 6m를 지시한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대통령은 보를 설치하여 수자원을 확보하고 낙동강 최소 수심을 6m로 하도록 지시했다고 관련자들은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증언한 사람은 4대강 살리기 기획단장 김희국 씨. 지금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입니다. 사보고서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예예예. 예, 예, 예. 그대로 단 한 자도 가감 없이 사실대로 진술을 해놨습니다. 김희국 단장은 몇 번이나 간곡히 수심 6m는 안 된다고 보고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예. 대운하는 안 된다. 예, 대운하는 예. 안 되는 이유가 예. 수심이나 수량이나 구조물의 문제가 아니고 수송할 화물이 없기 때문에 대운하는 안 된다. 예. 소운하도 안 되고 운하는 안 된다. 짐이 없기 때문에 예, 예. 그렇게 일관되게 말을 해준 거죠. 예. 근데 어쨌든 그렇게 몰아간 거는 결국은 운하를 하고 싶다는 거였지 않습니까? 운하를 하고 싶다는 거였죠. 안 그러면 그렇게 몰아갈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이제 배 통행을 위해서 네네. 그런 주장을 했는데 허무맹랑한 주장이죠. PD수첩이 11년 전 폭로한 그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진짜 의도는 4대강 살리기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왜 저렇게 만들어놨느냐. 이명박 대통령은 결국은 최소 수심 6m를 확보함으로써 여기에다가 배를 띄우고 싶어 했던 겁니다. 운하를 만들고 싶어 했던 거예요. 결국 운하를 위한 4대강 사업이었다는 것이죠.
4대강을 살리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국민들을 속여 대운하를 추진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 결국 4대강에는 커다란 부작용만 남았습니다. 그 부작용 중에 가장 심각한 게 바로 녹조입니다. 이거는 제가 4대강 현장에서 직접 담아온 건데요. 한번 부어보겠습니다. 네. 벌써 이렇게 냄새가 나고요. 굉장히 걸쭉합니다. 진득한 녹색 물인데 냄새를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하수구 냄새와 다를 바가 없고 이게 뭐 정수를 한다고 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물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근데 바로 이런 물이 지금 우리 4대강을 뒤덮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이 속에 시아노 박테리아라는 세균이 들어있는데 이게 단순히 색깔이나 냄새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 녹조에는 청산가리 100배나 되는 맹독성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 독성은 녹조가 죽거나 아니면 녹조물을 끓이더라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우리 4대강 곳곳에서 이런 치명적인 농도의 독성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지난해 5월 아프리카 보츠와나에서 코끼리 330여 마리가 떼죽음을 당한 채 발견됐습니다. 녹조가 핀 웅덩이에서 물을 마시고 독성 물질에 중독된 겁니다. 미국에서는 물놀이를 따라간 애완견이 독성 녹조로 죽는 사고가 잇따라 일어나고 있습니다. An estimate that 400 dogs per year die of this, but they think this is way underestimated. They think that sometimes they find a dog dead, they really don't know what happened, the connection isn't made. It may actually be in the thousands every year that dogs die. 녹조로부터 우리는 괜찮을까? 녹조를 연구해온 이승준 교수. 4대강 녹조에도 치명적인 독성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녹조라고 부르는 이 미생물들은 영어로 이제 사이노박테리아 세균에 속하게 돼 있습니다. 그 독이 좀 강한 편인가요? 어떤가요? WHO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마이크로시스틴, 사이노 톡신 중에 한 일종인데요. 사이노 마이크로시스틴 LR 같은 경우에는 1ppb로 10억 개 중에 하나만 있어도 우리 인간에게 해를 끼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녹조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물질 마이크로시스틴은 청산가리보다 100배나 강한 독성을 지녔다고 합니다. 미국 오하이오 대학 이지영 교수는 세계적인 녹조 독성 전문가입니다. 녹조의 독이 얼마나 위험한지 물어봤습니다. 마이크로시스트는 사실 세계 암연구 기구에서 포텐셜 카시노젠이라고 이미 지정을 해 있어요. 그러니까 포텐셜하게 암을 일으킬 수 있다.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 마이크로시스틴에 계속 노출이 된다면 그게 이제 간질환이 더 심해지고 심할 경우에는 간암까지도 갈 수가 있고요. 이지영 교수는 충격적인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녹조가 증가할 때마다 간질환 사망자 비율도 증가했습니다. HIV의 블룸 커버리지가 1%가 늘어나는 경우에 예. 그러면 어떤 간질환으로 인한 모티비티가 0.3%가 되는 거죠. 아, 예. 이 논문은 미국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녹조 문제의 심각성이 연구 결과로 증명됐기 때문입니다. Neurodegenerative and liver diseases. Ohio State University study shows that the rates of fatal liver disease seem to drastically increase in areas where there's blue-green algae. So, while there's still some more research that's needed, this has folks understandably concerned. 우리 정부는 4대강 사업 이후 녹조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경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낙동강에서는 취수장이 있는 해평, 강정고령, 칠서, 내리물금 등 네 곳에서 녹조를 조사해 녹조 발생 정도에 따라 관심, 경계, 대발생 등 경보를 내립니다. 올해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4대강 녹조 경보는 대부분 미발령. 한마디로 녹조가 심각하지 않다는 겁니다. 단장님께서는 현장에서 녹조의 심각성을 어느 정도로 지금 판단하고 계세요? 제가 지금 작년하고 올해만 보면
지금 낙동강 구간에서는 최대값이나 이런 걸 보면은 좀 좋아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좋아졌다고 해서 제가 심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또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이제 노력들이 가해진 거죠. 예, 녹조 상태가 작년보다는 조금 좋아지셨다고 하지만 제가 괜찮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현장에서 채취한 녹조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도 좀 지났고 아이고 더워 죽겠네. 네. 현장에서 채취한 녹조는 이거는 좋다고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진 않거든요.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강이 사대강이.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국민들이 이게 사대강 녹조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믿을 수 있느냐? 제가 괜찮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았고요. 네. 어쨌든 제가 객관적인 측정 수치를 말씀드린 거고요. 객관적인 측정 수치가 좋아졌다는 낙동강. 실제로 좋아졌는지 직접 가봤습니다. 대구 시민 16%가 식수로 이용하는 문산 취수장입니다. 녹조가 많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엄청 심하네요, 여기가. 여기 어디입니까? 여기가 문산 취수장입니다. 아, 여기 물을 어디 누가 먹나요? 이건 대구 시민들이 먹죠. 야, 이거 뭐 꽤 많네. 여기는. 이 정도 취수구 입구에 녹조가 이 정도로 보이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뭐 환경부나 대구시가 아무 문제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환경부는 어떤 방식으로 녹조를 측정하고 있을까요? 낙동강 물환경연구소의 조사 현장을 따라가 봤습니다. 대구시민 58%가 마시는 매곡 취수장이 있는 강정 고령 측정 지점입니다. 매곡 취수장 상류 7km 지점 강 가운데에 배를 세우고 물을 뜹니다. 수심에 따라 상층, 중층, 하층 등 세 곳에 물을 뜬 뒤에 한 통에 담아 뒤섞고 그 물의 녹조를 측정합니다. 균질한 전체 수질을 균질한 수질을 얻기 위해서 하층, 중층, 하층을 다 섞어야 합니다. 그런데 녹조는 가벼워서 강물 위에 떠 있습니다. 위아래 물을 뒤섞으면 녹조 농도가 옅어집니다. 국제적 환경 독성 전문가인 박호동 교수, 환경부의 측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녹조는 상층, 중층, 하층을 섞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상층, 중층, 하층을 섞게 되면 거기서 다시 3분의 1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방법은 가장 남조류 숫자가 적도록 하는 방법이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녹조 측정용 물을 뜨는 장소도 문제입니다. 취수장에서 7km나 떨어진 상류로 올라와 물을 뜹니다. 항상 그러면 이 지점에서 채수를 하시나요? 네, 항상 이 지점에서. 항상 이 지점이시군요. 좌표가 찍혀 있습니다. 아, 예. 여기가 저 뭐야, 취수구하고 가까운 구역인가요? 맞습니다. 취수구에서 약 4km 정도 상류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취수구 쪽으로 가는 건가요? 다음에는? 아니요, 여기가 끝입니다. 환경부가 녹조를 측정하는 또 다른 지점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눈앞에 취수장이 보입니다. 그런데 환경부 조사팀은 취수장 앞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상류 쪽으로 방향을 틀어 배를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 배를 쫓아가 봤습니다. 네, 이곳은 낙동강 7서 취수장의 4km 상류 지점입니다. 낙동강 물환경연구소는 바로 이곳에서 녹조를 채수해서 이 지점에 녹조가 심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 지역은 상당히 물 흐름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녹조 측정에 쓸 물을 떠서 돌아오는 환경부 조사팀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정작 취수장 물은 측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저희들이 그냥 생각하기에는 여기 이제 저 취수원이 여기 있으니까 이 근처에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까 위로 한참 올라가셔가지고 근데 딱 그 지점을 정해서 하는 이유가 뭐 어떤 건지. 아, 예. 저희가 이제 유하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예, 예. 물이 흘러서 내려가는 시간인데
저희가 분석에 소요되는 시간이 한 2, 3일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아. 그래서 그 물이 흘러서 저기까지 이제 치수구 앞까지 내려가는데 한 2, 3일 정도가 소요되는 지점. 아. 환경부 조사팀이 물을 뜬 것은 남강이 합류하는 지점. 물살이 세서 녹조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마시는 실제 취수장 앞은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채수하는 구간에서 채수를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으로 정확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상류로 일반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유속이 빨라지게 되고요. 또 하류와 구간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또 그 남조류가 자라는 생태계가 변하면 독성 물질도 당연히 다를 수, 함량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취수원이 있는 곳, 그렇죠. 그 물을 빨아들이는 곳, 네네. 그 근처에서 하는 게 맞다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녹조 경보는 어떤 식으로 발령하는지 낙동강 물환경연구소로 따라가 봤습니다. 떠온 물을 연구원들이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서 유독성 녹조인 남조류 세포를 찾아내 하나하나 일일이 숫자를 세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탁탁탁탁 하시는군요. 네네. 하나당. 네. 이렇게 한 셀 한 셀 다 카운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굉장히 고되고 어려운 작업이고 전문가 많이 할 수 있는 분석이긴 합니다. 이렇게 세포 개수를 세어 경보를 내리는 것은 주로 과거에 쓰던 방식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선 그 방법을 쓰고 있지 않아요? 미국도 과거에는 썼습니까? 과거에는 썼었죠. 그 언제까지 썼나요? 글쎄요. 뭐 한 제 기억으로는 한 10년 전쯤. 그러니까 가장 큰 단점은 그 현미경으로 센 세포수와 녹성과의 연관성이 굉장히 없고 네. 또 이 현미경으로 센 세포수와 실제적으로 물에 있는 이 population size랑 연관성이 없고 그다음에 부정확하고 불확실하다. 정작 측정해야 하는 것은 녹조의 독성 그 자체입니다. 녹조 독성을 직접 측정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독성을 직접 측정하지 않고 여전히 남조류 세포 개수를 세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녹조 경보를 내리고 있습니다. 남조류의 숫자를 재기보다는 독성 물질을 재는 것이 훨씬 더 우리한테 있어서 유익한 데이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독성 자체를 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네, 맞습니다. 왜 세포 숫자를 세고 있을까요? 글쎄요, 그거는 제가 모르겠네요. 독성 물질을 측정하는 것도 약 4시간이면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독성 물질을 재는 걸로 넘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취수장보다 맑은 상류의 강물만을 떠와서 남조류 세포수를 세워온 환경부. 이런 식으로 판단한 결과 낙동강 녹조는 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올해 해평은 미발령, 강정구령은 관심 단계, 칠서와 물금메리만 경계 단계를 발령한 적이 있습니다. 녹조가 심각하다는 대발생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늘 만약에 만세를 안 넘으면 경계 단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경계 단계는 안 되고 관심 단계가 아마 발령될 거예요. 계속 유지되는 네,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취수장의 녹조 독성이 괜찮은지 직접 측정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매곡 취수장 상류 지점 강정구령 구간에서 환경부 조사팀이 물을 뜬 곳입니다. 보기에도 녹조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그보다 7km 하류에 위치한 매곡 취수장 바로 앞으로 갔습니다. 대구 시민 58%가 마시는 매곡 취수장 앞의 강물. 눈으로 보기에도 녹조로 가득합니다. 경보 지점 에서 봤을 때 하고 여기하고는 완전히 다른데 그죠? 예. 어떻게 느끼십니까? 거기는 뭐 육안으로 보기에는 깨끗할 정도로 녹조 알갱이 없었고요. 여기 와 보니까 되게 심한데 실제로는 여기가 대구 시민들이 마실 물을 지수하는 곳이기 때문에 예. 여기가 훨씬 더 중요한 곳이고. 예. 여기에서 재야죠, 재려면. 예, 예. 그런데 상류에 훨씬 7km 상류 위에서 잰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것을 희석시키기 위한 그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좀 잘못된 기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눈에도 녹조 상태의 차이가 커 보입니다.
부경대 이승준 교수팀의 독성 실험을 의뢰했습니다. 실험 방법은 EPA, 즉 미국 환경청이 승인한 표준 방식을 이용했습니다. 녹조에 포함된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의 총량을 직접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환경부가 측정하는 지점, 매국 취수장 상류 지점의 독성은 0.11 ppb. 반면 실제 취수장 앞의 독성은 무려 435 ppb. 측정치가 무려 3,954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정수를 한다 해도 불안한 수치입니다. 2014년에 톨리도 그 정수물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측정됐을 때 CDC에서 측정한 거는 3ppb였고요. 당시 원수에서는 한 20ppb 정도였어요. Major health threat this morning. This one in Toledo, Ohio, where everybody in the entire city has been told not to drink the water. Ohio's governor declaring a state of emergency after routine testing early Friday showed the city's water supply had been contaminated by toxins known as microcystins. 환경부의 4대강 녹조 측정 결과 믿어도 되는 걸까? 이게 435와 0.11의 차이는 수천 배 차이인데, 예, 수천 배의 차이가 나는 그 지점을 거기서 낮게 나왔다고 경보 발령을 낮은 상태로 유지하면서 낙동강에는 녹조가 심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도가 그 상류의 조사 지점하고 지수강 가스의 그 독소 농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희가 지금 비교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이걸 기준으로 경보 발령을 해오셨는데 비교 검토는 없었군요. 예. 저희가 조류 경보제의 지점을 이용하면서 치수가하고는 비교한 데이터는 현재로 없습니다. 환경부 측정 지점과 실제 취수장 앞 독성 농도 차이가 심각하다는 것을 확인한 제작진은 낙동강의 나머지 녹조 경보 조사 지점도 직접 측정해 보기로 했습니다. 환경부가 물을 뜬 곳은 녹조가 없어 불검출로 나오거나 독성이 미미한 반면 영남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해평, 칠서, 물금메리 등 취수장 앞의 물에는 독성 물질 농도가 높았습니다. 최악의 녹조가 발생했던 2018년을 포함해 최근 5년 동안 환경부가 발표한 낙동강 녹조 독성의 최고 수치는 고작 1.75 ppb였습니다. 이 발표를 믿어도 되는 걸까?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우리나라 강의 마이크로시스틴 농도는 상당히 낮은 편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높은 곳이 있을 수 있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뭐 한번 시험적으로 측정을 해본다거나 이런 게 없었군요, 지금까지는. 아마 산발적으로는 있었을 텐데요. 국가 프로그램으로서 운영하는 모니터링 그 제도권 안에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4대강에서 상대적으로 녹조가 심한 곳의 강물을 채취해 독성 측정 실험을 추가로 진행해봤습니다. 그 결과 구미 국가산업단지 취수장의 경우 무려 4,914 ppb가 나왔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제일 높은 게 이제 그때 그 어업 양식장에 예. 있는데 400 ppb 정도였나? 제 기억은 아마 그 정도가 거의 맥시멈이었는 걸로 지금 기억은 나는데 이후로 이렇게 높은 사실 데이터는 처음 보긴 했죠. 최고가 지금 4,900인데 근데 국민들 앞에서 정부가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실제 그 농도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요. 예, 그 부분은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그 농도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보입니다. 이번 취재로 4대강 곳곳에 치명적인 농도의 유독성 녹조가 창궐하고 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구 시민이 마시는 매국 취수장 상류, 그러니까 환경부가 녹조 경보를 위해 실험용 물을 뜬 지점의 이 물은 마이크로시스틴이 0.11 ppb입니다.
기준치 1ppb보다 낮아서 그냥 마셔도 인체에 무해한 수준인 거죠. 반면에 하류 7km 지점 취수장 바로 앞에서 측정한 이 물은 마이크로시스틴이 435ppb입니다. 환경부가 채수한 지점보다 독성이 무려 3,954배나 높은 건데요. 이 독성 검사 결과가 무척이나 충격적인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환경부가 그동안 낙동강에서 녹조가 적은 지점에 물을 떠서 측정한 후에 마치 녹조의 위험이 없는 것처럼 홍보를 해온 겁니다. 하지만 막상 국민 건강에 중요한 취수장에는 위험할 정도의 녹조가 피고 있었습니다. 기준치의 수백 수천 배에 달하는 독성이 있는 지점이 사대강에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국민들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그동안 환경부가 국민을 속여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WHO 세계보건기구가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금지하는 기준치의 수십, 수백 배가 넘는 독성이 있는 곳에서 수상 레저 활동이 아무런 규제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무척 걱정스럽습니다. 또 독성이 미립자인 에어로졸을 통해서 전달된다는 연구도 해외에 많이 있는 만큼 이 녹조가 많은 강 근처에 사시거나 그런 강을 자주 이용하는 시민들은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강물이 온통 녹색으로 보일 만큼 녹조가 창궐한 금강. 물놀이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상스키를 해요. 여기서도 하고 저 위에서도 하고. 근데 보시다시피 강물이 지금 완전 녹색, 녹조물이잖아요. 그게 완전 녹색이에요? 네. 지금 저렇게 타고 타다 보면 계속 어쩔 때 보면 계속 물에 빠지거든요. 빠질 때마다 물을 먹어요. 그러니까 이 물을 마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몸에 굉장히 안 좋을 건데. 이곳의 녹조 독성은 무려 1,562ppb. 미국이라면 입수 금지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리크레이션을 하는 경우에서는요. 20ppb 이상이면은 아예 컨택트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를 내리죠. 20ppb 이상이면은 컨택트를 하지 마라. 네. 말하자면 물을 만지지 마라. 물을 do not touch. 아, 예. 배를 타고 낚시를 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그게 에어로졸이 생기죠. 예. 근데 그게 에어로졸로 들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런 그 사이노박테리아는 점막에 이제 흡착이 돼서 또 자랄 수도 있고. 아, 그래요. 더 전국적인 문제는 사대강 인근의 농작물입니다. 금강 인근 농수로 녹색 강물이 흘러들어옵니다. 그 양수장에서요, 바로 앞에가 금강이에요. 네. 양수장이 있거든요. 거기서 물을 펌핑해서 끌어올려요. 그러면 여기 관이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물이 와. 네. 이렇게 와서 농경지로 들어가는데 이제 여기는 이제 또 배수 관문이 있죠. 네. 이걸로 해서 이렇게 통해서 여기 지금 물이 또 나가고 있을 거예요. 농수로에 고인 물은 녹조로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물에서는 역한 냄새가 올라옵니다. 들판의 농작물은 이런 녹조물을 빨아들여 성장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 물을 가져다 쓰는 농작물들, 그걸 먹고 사는 도시민들 다 똑같이 오염되는 거죠. 이건 누구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에 생산된 농산물 다 서울로 가요. 농어촌 공사는 정수를 일체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 물로 땡겨서 상추밭에 물을 주면 상추에 그대로 적용되는 거고 논에 그대로 적용되는 거고 아까 우리 콩밭에도 그대로 들어가는 거고. 금강에서 농업용수를 뽑아올리는 용두 양수장입니다. 녹조 독성을 측정했더니 무려 1,509ppb가 측정됐습니다. 농작물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연구들, 작물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어큐뮬레이션, 축적이 된다는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 이미 되어 있고요. 연구실에서 실험을 했을 때 저희가 약 마이크로시스틴, 물에 포함된 마이크로시스틴의 40%가 농작물에 축적이 되는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깨끗하고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통해 농산물 품질과 생산성을 높이고 농어촌 공사는 그동안 녹조 독성이 농작물에 별다른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홍보해왔습니다. 정말 괜찮은 걸까? 1,509ppb라는 것은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높은 농도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정도인데도 농작물에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거는 뭐 실험을 안 해봐서 끝까지 이 높은 농도까지는 내가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예, 예. 어떠세요? 그런데도 이런 물이 지금 수로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실처럼 돼 있는 거 아닌가요, 혹시? 실처럼이 아니라 녹조입니다, 이게. 요거 제가 하나 보내드릴까요? 처장님한테? 네, 한번 보내주시면 예, 감사하겠네요. 예, 한번 보세요. 하고. 보시고요. 2016년 농어촌 공사는 녹조의 독성이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습니다. 연구 대상은 벼. 당시 보고서는 벼가 유해한 녹조 독성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때 한 했을 때는 사실은 벼를 위주로 했었습니다. 네네. 했을 때 그 우리나라에서 농산물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농어촌 공사는 독성 물질이 포함된 물로 벼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걸 근거로 안전하다는 결론을 낸 건데 당시 실험에 사용한 물의 가장 높은 독성이 24.72ppb.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깨끗한 강물로 실험을 했던 겁니다. 뭐 한 1000ppb 이렇게 되면은 그게 그 실제로 그 물이 만약에 들어간다면은 농작물에 흡수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죠. 그다음에 식물에 독소가 흡수가 된다는 것은 많은 논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부정하는 보고서니까 그 점은 이제 문제가. 보고서가 나온 배경도 의심스럽습니다. 보고서에는 녹조 독성이 농작물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어 연구를 했다고 적었습니다. 미리 방향을 정해두고 결론을 끌어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문제가 있다고 비판받아온 이 논문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 됐습니다. 환경부 문서에도 녹조 독성이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적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국내의 그 전문 연구기관에서 조사한 바로는 그런 사례는 저희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부 뭐 그런 개연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국가연구기관에서 그렇게 정부 결과로서 발표한 것은 없습니다. 네, 해외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녹조가 핀 물로 키운 농작물 가운데 특히 이 수분 함유량이 높은 상추나 배추, 무 등 이 채소에서 녹조 독성이 많이 검출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한 번도 이 채소의 녹조 독성 검사를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혹시 녹조가 포함된 물로 채소를 키우는 사례는 없는지, 또 그 채소는 녹조 독성으로부터 안전한지 실태 조사가 시급해 보입니다. 이렇게 위험한 녹조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보를 개방해서 고인 강물을 흐르게 해야 합니다. 보 개방을 비롯한 4대강 재자연화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습니다. 그 공약은 제대로 지켜졌을까요? 특히 4대강 사업으로 쓰거버린 낙동강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4대강 보를 상시 개방하여 강이 다시 흐르게 하겠습니다. 4대강 재자연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습니다. 당선된 뒤에도 수문 개방 의지를 보였습니다. 녹조 발생 우려가 심한 6개 보부터 상시 개방에 바로 착수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굳게 닫혔던 수문이 열리고 갇혀있던 강물이 터져나왔습니다. 너무 벅찬 거예요. 우리가 틀리지 않았다. 강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가능성만 보여도 얼마나 환희하고 환희에 차고 기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일부 농민과 야당을 중심으로 보의 수문 개방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컸습니다. 지루한 갈등 끝에 지난 1월
금강과 영산강의 보 5개의 처리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보 2개는 완전 해체를 결정했고 해체하지 않더라도 수문을 상시 개방해 강물이 흐르게끔 했습니다. 해체로 결정난 보 인근 농민들과 야당은 보 해체를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여기까지 다 차 있었죠. 15, 16 있죠. 이 전 정권이 한 것은 다 부정하자는 것인데 우리가 이런 것까지 그렇게 할 이유가 있느냐. 정부는 반대 세력을 설득하지 못한 채 보 해체 시점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도록 떠넘겼습니다. 보 해체 결정이 났죠. 근데 왜 아직까지 있는 거예요? 보 해체 결정을 했는데 언제 어떻게 해체라고는 결정을 안 했죠. 정확하게. 그리고 그 자치단체에서 의견 수렴해서 결정해라. 세종보를 관할하는 세종시. 보 해체 결정이 났는데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세종보를 해체하되 해체 시기에 관해서는 국가 물관리에서 정해주질 않았어요. 시민협의체를 작년 10월 달에 발족을 했고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연구진과 함께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보 위의 도로는 유지하되 아래쪽 물막이 시설은 해체하는 것으로 결정된 공주보. 관할 공주시 역시 언제 끝날지 모르는 협의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공주시장은 민간협의체를 활용해 보 해체에 대한 협의 기간을 갖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계속 섣부른 판단이다. 이게 지금 당장 결정하기보다는 좀 더 지켜보자라는 의도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결국 그게 반대하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고 민주당의 당론이잖아요. 여기도 민주당 시장이고 하려고만 하면은 다 민주당 시장이고 민주당 대통령인데 민주당 정권인데 왜 못하겠어요? 민주당은 야당 시절 10여 년 동안 일관되게 4대강 사업을 비판하고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집권 뒤에는 4대강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참 통탄스러운 마음인 심정입니다. 현 정부가 보인 행태, 방식은 저를 사실은 거의 경악할 정도의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것은 너무 무책임하고 저는 그 진정성을 의심하는 과연 10년 전에 그렇게 반대했을 때에 민주당은 어디 간 것인가? 지금 와서는 그때와 마음이 달라진 것인가? 정치인들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4대강은 보에 막혀 독성 물질을 내뿜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떠안고 있는 이 16개의 댐과 같은 보도를 어떻게 할 거냐? 네? 이걸 그냥 만들어졌으니까 그냥 안고 가는 게 옳으냐? 강을 이렇게 다 망쳐가면서 그게 과연 옳으냐 하는 질문을 지금 이 시점에 우리 국민들께 드리고 싶은 겁니다. 단 하나의 보도 해체하지 못한 채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오늘도 4대강에는 시민들의 삶과 생태계를 위협하는 맹독성 녹조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비롯해 지난 10년 동안 PD수첩이 7차례 취재해본 결과 4대강 사업은 애당초 국민을 속여 대운하를 만들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사업의 목적으로 내세웠던 홍수 예방이나 가뭄 극복, 수질 개선은 사실 허울 좋은 명분에 불과했던 겁니다. 결국 한반도 대운하라는 황당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어 강을 준설하고 보를 막아 여름만 되면 녹조가 피어나는 위험한 강을 만든 것입니다. 감사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3년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8년 두 차례 감사를 통해서 4대강 사업은 별 효과가 없는 그래서 하지 말았어야 하는 사업이라고 결론냈습니다. 생태계만 파괴하는 이 의미 없는 사업은 폐기돼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서 강을 되살릴 방법을 마련하길 촉구합니다. 아울러 차기 대통령을 꿈꾸는 후보들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4대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